그리고 민당 님이 호주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저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또 저 이리한 거 축하한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해요. 네, 그리고 네, 미국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선미 언니 너무 예뻐요. I have never seen prettier vampire than you 라고 보내주셨는데 설마요. 설마요. 설마. 네, 감사해요.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love you 라고 미국에서 보내주셨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딱 love you 라고 왔어요. 네, 감동이다. 남자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름이 되게 어렵다. 중국에서 보내주셨는데요. OMG,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to me. I love you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중국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또 리사님이 캐나다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선미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5페이지 추첨 들어갈게요. 짠! 아! 랜덤 버튼 누를 수가 없구나. 안 돼. 고를 수가 없어요. 클릭이 안 돼요. 지금 이게 클릭이 안 돼요. 그 사이에 이거 네. 애니리 님이 so excited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I'm so excited. 네. 그리고 팬보드 읽어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네요. 이게 멈췄어요, 지금. 멈췄다! 우리 뭐 할까요? 멈췄는데 뭐하지? 제가 애교 못 부려요. 근데 지금 멈춰서 애교 부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뿌잉뿌잉 이런 거. 귀요미 할까요? 귀요미? 귀요미? 아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진짜로 못해요. 네, 그러면 6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고 하면 돼요.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이거 뭐예요? 3 더하기 3은 귀요미인가? 아닌가?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제가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지금 컴퓨터 멈춰서 지금 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귀엽대요. 감사해요. 귀엽게 봐주셔서 지금 23살인데 이거 귀요미 이거 이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 추첨 다시 들어갈게요. 네! 아까 또 메시지 보내주셨던 분인데요. 러뷰님이 미국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러뷰님한테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렉스킴님 뉴질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와! 땡스! 엠웨이브! 선미! 민앤그릿 나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고 그리고 아까 또 보내주신 분인데요. 독일에서 와주셨는데 다시 이 멘트 한번 다시 읽어도 돼요? 네. 되게 재밌어서 선미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선미가 성공한 능력이 있어요.
네, 미래에 행복하세요.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재밌어서 한 번 더 읽었고요. 감사합니다. 시리 보내드릴게요. 네. 넘어가기 전에 핀보드 좀 읽고 넘어갈게요. 에시비님이 so cute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넌님이 so precious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선미 포에버님이 cute 하하 congrats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선미 언니 I love you. 마리암 프롬 미리 마리암 프롬 사우디아라비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멀리서까지 보내주시니까 되게 신기해 진짜. 그리고 I'm in my wonderland 님께서 선미 언니 so cute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귀요미가 반응이 좋네. 아, 진짜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저, you are the best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 타이 원더풀스 미스 유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태국 팬분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해피아워 타임인데요. 뭔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 해피아워입니다. 네, 오늘 해피아워에서는 제가 각 페이지마다 한 명씩 추가로 추첨을 해볼게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부터 당첨이 안 되신 분들 위주로 한번 뽑아볼까요? 1페이지가 얍! 이렇게 나오나? 네! 누구를 뽑지? 이분? 이분, 네! 스마일링 실리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미국에서. 네, 이분께 저의 사인 포스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어떤 분을 뽑을까요? 네, 다니엘님이 캐나다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캐나다, 헬로 선미, I'm a big fan of yours. 그럼 캐나다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사인 포스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누구를 뽑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 같아. 아닌가? 네, 아닌가 봐요. 네, 마이크. 네, 노즈웰 걸엑스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메시지는 없고요. 네, 저의 사인 포스터 드리겠습니다.